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그리고 똥보다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조립 영상 아니에요. 다시 표를 만들어 왔어요. 오늘 보여드릴 표는 앞에 제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 게임의 권장 사용과 실제 그 게임을 프레임을 뿜어주려면 어느 정도 사용이 필요한지 표로 직접 정리해왔습니다. 물론 모든 게임을 정리한 건 아니에요. 국내 온라인 게임, 인기 게임 15여종, 그리고 보시다시피 스팀 게임, 최신 게임 기준에서 인기 10여종 게임, 이렇게 총 24가지 게임을 정리해왔습니다. 이거 보시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있거든요. 컴퓨터 사양을 고르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요 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컴퓨터 사양은 어떻게 고르셔야 되냐면은 우선 모니터 스펙을 확인하세요. 본인이 어떤 모니터를 쓰는지, 혹은 새로 살 예정인 모니터의 스펙을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모니터의 해상도나 주사율에 따라 사양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하세요. 저한테 견적 물어보실 때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본인 직접 살 때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난 뒤 이 컴퓨터를 어디에 사용할 건지 용도를 정하셔야 돼요. 뭐 작업이면 작업, 게임이면 게임, 이렇게 용도를 정하시게 되죠. 보통은 작업보다는 게임이 월등히 많습니다. 예, 작업 용도 관련 영상은 별도로 했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사양에 맞춰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 보여드릴 요 표를 보고 내 모니터 해상도 보고, 그리고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등급 이상 사야 되는지 본인이 알 수 있으니까. 그 그래픽 카드 선택하고 난 뒤에는 그 그래픽 카드에 걸맞는 CPU를 선택해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래픽카드만 좋은 거 사면은 이 게임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그래픽카드를 충분히 커버해줄 만한 CPU가 필요해요. 왜? 게임 화면은 그래픽카드 혼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CPU와 합동 작업을 해서 내주는 거죠. 네, CPU가 떨어지면은 그래픽카드 아무리 좋은 거 써도 프레임이 제 능력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픽카드에 맞는 CPU 선택. 그리고 5월 견적표, 5월 중순에 제가 올린 거니까 지금 올린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분 참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격이 거의 바뀌지 않았고요. 신제품 나온 게 없으니까. 그것도 오늘 마지막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 견적표를 참조해서 내가 원하는 부품을 넣고 최적의 사양을 뽑아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가장 싼 업체를 찾아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요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주의사항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옵션이나 CPU의 종류나, 아니면은 뭐 윈도우 버전, 그래픽 드라이버 버전, 기타 관리 문제로 프레임 저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프레임 증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게임 최적화 패치로 인해 프레임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죠. 배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배그는 두 번이나 크게 프레임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잡은 시기는 최신 시기 기준으로 얘기한 거 맞긴 하지만 영상을 차후에 늦게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컴퓨터 관리를 최적하게 못할거나, 아니면 그래픽 드라이버가 너무 옛날거면은 비슷한 프레임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좌측에는 이 게임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거 보고 내가 하는 게임이 어떤거다, 그 게임에 대한 사양을 쭉 보시면 돼요. 밑에 거는 이제 스팀 게임 10여종이고요 위에 거는 국내 게임 1위부터 14위까지일 겁니다. 그 권장사양을 보고 산다, 권장사양을 보고 사지는 마세요. 권장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양으로 사면은 게임이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60프레임이 원활하게 안 돌아간 경우가 워낙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린 모니터 써도 대부분 FHD 60프레임은 지원하는 모니터를 쓰고 계실 겁니다. 아주 옛날 모니터 아닌 이상,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사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모니터 사용하고 계시다면. 근데 최근에는 FHD 144나 아니면 QHD 모니터 사신 분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럼 내가 좀 더 높은 모니터를 쓰고 있거나, 해상도가 올라간 모니터를 쓰고 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FHD 60, FHD 144, QHD 60, QHD 144, UHD 60, 이런 식으로. 요 항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픽카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그래픽카드가 우주방어를 하는 거를 골라드린 게 아닙니다. 우주방어를 못할 수도 있고요. 우주방어 얼추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몇몇 게임은 최적화가 안 돼서 최소 프레임이 너무 낮게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60프레임 이상, 한 65프레임 정도는 나오는 제품들을 골라드렸다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이 정도만 사도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 모니터 충분히 받쳐준다는 수준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조를 적어둔 게 몇 개 있는데 쭉쭉 찍으면서 한 번씩 읊어주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사실 뭐 5년 10년 되는 게임에 잘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제 최신 그 인텔 UHD 630이나 아니면은 베가 8 시리즈 같은 내장 그래픽 있잖아요. CPU 내장 그래픽으로도 웬만해서는 상업이나 중상업은 즐겁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FHD 144 밑으로 안 떨어진 게 좋다 싶으면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달아주면 좋을 거고요. 밑에 갈라쳐서 넣어놨는 제품들은 뭐냐면은 1050은 나온 지 좀 되고 가성비가 좋지 않잖아요.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신규 구매를 하신다면은 밑에 걸로 사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거는 그냥 사양 기준을 얘기해 준 거고요. 이 제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매는 관로 안에 쳐진 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세요. 관로 안에 쳐진 거를 구매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도 1050, 뭐 1050 Ti급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RX570 15만원 주고 사시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4K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롤 같은 경우에는 CPU를 그 코어를 몇 개 안 쓰거든요. 그래서 클럭이 너무 낮으면 144 방어가 잘 안 되니까 CPU는 나름 중요하니까 클럭이 높은 제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어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i3 중에 고클럭 제품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배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배그 같은 경우에 권장 사양은 i5에 16기가 램에 1060만 넣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 PC방에 아직까지 이렇게 사양을 맞춰둔 데가 많아요. 근데 이 사양으로 하시면은 살짝 교전실 조금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그냥 저렴하게 배그 즐기고 싶다 싶으면은 RX570 정도 넣고 i5로 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1060 넣든지 1060보다는 RX570이 가성비가 좋죠. 둘인 성능은 비슷합니다. 이제 FHD 144를 유지하실 거면은 적어도 1660 Ti 정도 쓰셔야 된다. 그럼 평균 한 144 정도 나와요. 배그 뭐? 울트라가 아니라 국민 옵션입니다. 국민 옵션. 3업 울트라인 국민 옵션. 하고 배그는 CPU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 뭐 QHD 144라든지 아니면은 FHD 144라든지 하게 되면은 CPU를 i5로 커버를 못 쳐요. i7급 가셔야 됩니다. 현세대 i7 8700이라든지 아니면 9700K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야. 예. 그래서 CPU가 중요하다고 표기를 해 뒀어요. CPU 중요하다고 찍어 놓은 게임들은 꼭 밸런스 맞춰서 사시길 바랍니다. 배그는 대충 읽고 넘어가세요. 참고로 배그는 그래도 국민 옵션이면은 UHD 144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게임입니다. 예. 발적하긴 한데 나름 사양이 높은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오버워치를 한번 봅시다. 오버워치는 배그보다도 사양이 더 낮아요. 인텔 i5,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i5급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쿼드코어 린필드 이상급이면은 오버워치 돌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6기가 램에 지포스 660, 그러니까 GTX 660 정도는 충분해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50급으로도 충분히 잘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FHD는. 1050은 좀 그렇고 말 그대로 이제 RX570을 RX570은 가성비로 사는 게 무난하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QHD 144 넘어가면 2070급 정도는 써야지 어느 정도 144 유지가 돼요. 매우 높은 옵션 기준이에요. 한타 때 프레임 드랍이 제법 있는 편이고요. CPU 클럭은 높지만 코어 숫자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버워치는. 그래서 CPU가 중요하다고 체크하진 않았어요. 피파는 아시다시피 저사양 게임이고요. 네. 그리고 144 프레임 쓰려면 전체 화면 최적화를 끄셔야 돼요. 프로 사양이 비교적 낮은 편이니까 1070급 이상만 쓴다면은 무난히 어떤 모니터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이제 QHD 144나 아니면 UHD 생각하신다면 RTX 2060 정도 사주시면 괜찮고요. 뭐 나는 FHD 정도밖에 생각 안 했다. 그러면 RX570이나 1660 정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양이 조금 되는 편인데 이제 FHD 쭉쭉쭉 다 넘어가고요. 옵션은 이제 최상 옵션 기준이고 프레임 제한 해제해야 60프레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양을 사더라도 프레임 드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레이드 지역이나 마을 안에서는 어느 정도 프레임 드랍이 있습니다. 그건 생각하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샀는데 프레임 드랍이 왜 이리 심하냐, 그거는 로스트아크 CPU를
솔직히 다중코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서버 렉도 있고요. 최적화 문제도 있고요. 그 로스트아크 프로그램 문제라서 컴퓨터 사양을 더 올려봤자 그렇게 잣넥 같은 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서든어택, 카트라이드 메이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던전앤파이트 요놈들은 사실 내장 그래픽으로도 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애초에 뭐 QHD 같은 거 지원을 안 해요. 서든어택은 파이 4프레임까지밖에 지원 안 하고 해상도 지원도 아시죠? 뭐 QHD, 뭐 UHD 이런 거 지원 안 합니다. 카트라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080p 해상도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시야가 그 밑에 720p보다 좁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고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만 그나마 제대로 FHD를 지원을 합니다. 아니면 뭐 4K를 지원한다든지 이놈 같은 경우에는 1050만 돼도 4K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놈의 게임들은 그냥 무난하게 1050급만 넣어도 상관없다. 그건 뭔 얘기다? RX 570만 사셔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예, 그, 이 게임도 하신다면은 컴퓨터 사양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K나 4K는 어지간히 사지 마세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빼고는 지원을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와우를 한번 봅시다. 와우는 옛날 게임의 사양이 무척 높죠? 예, 와우는 대기업번 패치 이후로 꾸준히 그, 게임을 고쳐나갔어요. 거의 리마스터 수준으로요. 확실하게 프레임이 증가되고 픽셀이 세밀해졌죠. 캐릭터 디자인이, 모델링이 달라졌고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본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돈 빼먹을 생각만 하지 아시다시피 별다른 리마스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서든어택이라든지 카트라이드라든지 메이플이라든지 던전앤파이트라든지 문제가 있어요. 역시나. 여튼 와우는 사양이 꽤나 올랐기 때문에 FHD도 1050 정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FHD 144 쓸 거면은 무려 1070 Ti 이상급 써야 됩니다. 뭐 사야 된다? RTX 2060 정도 사시면 돼요. QHD도 마찬가지로 2060 정도 사시면 되고요. QHD 144는 진짜 사양이 많이 올라가요. 2080 Ti급 이상으로도 프레임 유지가 안 되고 한 번씩 쭉쭉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QHD 144는 솔직히 와우 기준으로는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UHD도 마찬가지고요. 사양이 꽤나 생각보다 높다. 옛날 게임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웃긴 게 FHD나 QHD나 UHD나 생각보다 사양이 그래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얘는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프레임 드랍이 꽤나 심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떼쟁 지역이거나 아니면 뭐 12인 인던 이런 거 들어가면은 확실히 프레임 드랍이 쭉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최적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와우는 이제 7단계였고 부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4단계고 다른 사양권은 아예 안 보이게 오프를 했고요. 기타 옵션 3 정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서는 120프레임 이상으로는 안 뿜어줍니다. 게임이 거기까지 지원해요. 그 144가 분명히 60보다는 부드럽긴 하지만 144 풀로 지원은 못할 거라는 거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나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둘 다 MMORPG이기 때문에 CPU 빨을 많이 탈거든요. 근데 CPU가 코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클럭이 높은 거 사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텔 걸로 가주세요. 네. 쿼드 코어, 인텔 클럭 높은 거 아니면 6코어 중에서 인텔 클럭 높은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리니지 리마스터는 다행히 뭐 FHD를 지원하도록 이번에 리마스터가 됐죠. 하지만 사양은 별로 높지 않아요. 1050 Ti면은 FHD 해상도 충분히 지원하니까 RX 570 사시면 될까요? 그 위에 거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사이퍼즈는 강제로 144 지원이 된다는데 뭐 화면 밀림 현상이 좀 심하답니다. 그래서 굳이 144 지원해서 쓸 필요가 있나는 의문이 들고요. 그냥 FHD 60을 쓰는 게 무난해요. 그거는 1030으로도 충분하지만 1030 지금 시점에서 뭐 9만원 주고 사기는 돈이 아깝잖아요. RX 570 사세요. 똑같습니다. 자, 국내 게임 인기 14종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대충 얼추 맞아요. 여러분이 이대로 사면은 웬만하면 약간의 옵션 조절 요거랑 비슷하게 맞추시기만 하면은 요 뭐 FHD 60이라든지 아니면 FHD 144라든지 QHD 60에서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스팀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스팀 게임을 제가 즐겨 해요 하시는 분들 제가 견적을 정말 세게 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보시면 알 겁니다. 스팀 게임 최신 게임 인기 10여종입니다 일단 몬스터 헌터부터 봅시죠. 몬스터 헌터는 권장 사양이 엄청 높아요. 물론 이 권장 사양이 실제로 썼을 때는 우리가 FHD 60을 쓰기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죠? 예. 이 권장 사양이 i7에 1060이에요.
근데 1060으로는 솔직히 좀 부족하더라고요. 1070 정도 쓰셔야지 60프레임 밑으로 잘안 떨어져요. 아예 안 떨어진 게 아니고 조금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55프레임 이상 뽑아주고요. 60대 초중반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 세대 기준으로는 1060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FHD 144 하려면 타이탄 XP가 필요합니다. RTX 2080Ti가 필요하대요. 이거 144 뽑는지가 정말 힘듭니다. 모논 같은 경우에는. QHD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낮아서 1080 혹은 RTX 2070을 써야 돼요. QHD 144는 2080Ti로도 커버가 안 됩니다. 대충 한 120프레임, 110프레임 사이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QHD 144나 UHD 쓰기에는 사양이 너무 높은 게임입니다. 몬스터 헌터. 진짜 사양이 너무 높아요. 제가 프로 기준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 몇 가지 옵션을 중업으로 바꾸고 나머지 이제 상업으로 했는 기준으로 얘기해도 이렇습니다. 모노 사양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디비전을 한번 보죠. 디비전도 사양이 높아요. 디비전은 이제 CPU를 조금 더 타고 그래픽카드는 약간 덜 타거든요. 하지만 얘도 낮지 않은 사양이에요. 일단 디비전을 즐기기 위한 최소는 RX 570입니다. 15만원짜리 그래픽카드도 그래도 최신 게임 즐기는 거 어디에요. 예. 그리고 144를 쓸 거면 2070 정도 써야 돼요. 액수가 꽤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QHD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원을 FHD 144보다는 적게 먹습니다. QHD 60은 QHD 144 말고요. 60은 그 같은 경우에는 1660이나 1660Ti 정도 사시면 될 거고요. 만약 QHD 144를 쓸 거다 최소 2080 동급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이건 뭐 라이젠 7 정도 얘기하는 거겠죠. RTX 2080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UHD 60은 최적화가 그나마 잘 됐는지 RTX 2070 정도 되면은 한 50에서 70프레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 기준은 아니고요. 대부분 옵션이 높음인데 입체 한계나 부분 반사, 오클루전은 하옵이나 꺼서 합니다. 디비전은 비디오 램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살 거면은 그 RX 570도 8기가 버전 사시고요. 예. 뭐 딴 거야 어차피 6기가 이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되는데 비디오 램이 약간 넉넉한 그래픽카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옛날 그래픽카드 비슷한 등급이라고 들고 왔다가 비디오 램 부족으로 확실히 성능 떨어지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디비전은 삼국지 토탈워 출시된 지 일주일도 안 된 게임이죠. 최근에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임이에요. 이거 권장 사양 자체가 6세대 i5고요 거기다 지포스 970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FHD에서 원활하게 쓰려면 실제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RTX 2060이 필요하대요. GTX 기준으로는 1080 정도로 써야 돼요. 그래야지 60프레임 평균 이상을 뿜어준답니다. 진짜 미친 사양이죠. 엄청 높아요. 뭐 100만원 가지고 저는 60 프로브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100만원은 불가능합니다. 한 130 정도 쓰셔야지 60 프로브로 써요. 이게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RTX 2060 성능을 제대로 뽑아줘서 토탈로 하려면은 CPU는 8700 정도 써야 돼요. 권장 사양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울트라 옵 60프레임 권장 사양은 8700K에 RTX 2060 정도는 쓰라고 나와 있어요. FHD 144는 그냥 2080Ti 와도 불가능하고요. QHD 60 정도는 그래도 2080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QHD 144나 UHD 60 안 됩니다. 진짜 사양이 높죠? 예, 여러분 삼국지 토탈워 제대로 즐기려면 돈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오늘도 물어보신 분인데 어떻게 110이나 110 안, 120 안으로 안 될까요? 하는데 제가 뭐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옵션 타입에서 낮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울트라는 포기하시고요. 상업이나 중업으로 쓰신다면 그래도 권장 사양 정도로는 돌아갈 거다. 100만원대 컴퓨터 9400F 플러스 뭐 1660Ti 정도로 중업 정도면 그래도 60프레임 뿜어주고 돌아가긴 합니다. 포르자도 사양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위에 워낙 높은 삼국지 토탈워를 봤더니 삼탈워를 봤더니 이게 낮아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 980 마찬가지로 RX570이면은 FHD 60 정도 즐기는 하고요. 144 생각하신다면 2080Ti 쓰셔야 되고요. 이제 QHD 좀 넓은 화면을 보겠다 그러면은 이상의 아주 최적화 잘 되는지 RX580으로도 QHD는 커버가 되더라고요. QHD 144부터는 2080Ti로 조금 힘듭니다. 예, 그거는 생각하시고요. 매우 높은 옵션 기준이고요. 배틀필드는 울트라 하이 기준으로 뭐 1060, 뭐 2080Ti 이런 식으로 쭉쭉쭉 봐주시면 됩니다. 다이프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긴 것 같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돼요. 눈으로 보시면 다 읽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인기리에 많이 하고 있는 에이펙스 레전드나 아니면 삼국지 토탈워 뭐 디비전 2 같은 거 요걸 보시고 최소 여기 기준에 맞춰서 사셔야지 여러분이 실패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면 옵션을 많이 타입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보다 나는 옵션 더 타입에서 하실 건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그래픽 카드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왕 게임 내가 할 거면은 이미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살 거면은 약간 요렇게 사셔서 훨씬 더 뭐죠? 고화질, 깔끔한 품질, 예, 깨끗한 그래픽, 화려한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상업으로 게임을 하던 놈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시다면 옵션을 낮추시고 그래픽은 한 단계 낮춰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신성조 내용을 마치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은 제 블로그에 받을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아니면은 카페에. 여튼 펴보고 적절한 지름 하시길 바랍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